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2장 핵심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2, 3절이 핵심인데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햇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에 쉬지 않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그 구약적, 유대적,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공의, 이거 막 온 세계에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하시리라. 그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이러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서 나아가서 열방이 그 열왕이 나와서 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 유대적, 율법적, 구약적,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해석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구약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검은 안경을 쓰고 다 검죠. 뭐 그 흔한 안경을 써야, 성령의 안경을 써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이 기도하오니 성령 주시어서 모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죠. 그 이사야 6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요, 이 공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예수를 통한 속죄, 칭의, 대속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특히 개신교 사람들은 이 구원만 생각하지 심판은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믿으면 다 됐다 생각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상처를 입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늘 말과 행동, 삶을 삼가고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말과 행동, 삶을 뭐 개차반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믿은 만큼 더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믿은 만큼 더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도 혼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더 세게 맞을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큰 축복인 동시에 자칫 잘못 믿으면은 심판이 더 중할 수 있다. 그런 그 공의에 대한 관점, 심판에 대한 그 준비,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장 2절에 가면은 또 이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도 이제 구약적,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그 왕들이 유대인들을 막 그 높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뭐랄까요? 그 하나의 예표로 유대인들을 삼은 것뿐이지. 근데 그 예표를 우리가 볼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게 산 결과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이후에 뭐 비참한 뭐 그 이후에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이후에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자체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주변 나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늘 신음하고 그런 살 유대인들이었지. 뭐 그런데 그런 그 선민의식 교만에 빠져서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이지 믿는 나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면이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건 심판이 더 중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 열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도 이제 신약적 복음적으로 지금 그 온 열방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때가 마침내 오리라. 천국에 대한 이언,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에 대한 이언, 천국에 대한 이언 그렇게 읽어야지 이것을 뭐 구약적, 현세적, 기복적으로 읽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 읽는 것이다, 거꾸로 읽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3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것도 성도들에 대한 얘기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바르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이 말씀대로 우리 뭐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됐듯이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뭐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받아들이면은 심판이 더 중하고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4절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버리운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의 황무지가 되지 않고 우리가 헵시바 뾰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한 땅이 될 것이다. 5절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죠. 이런 것을 그 구약적, 율법적, 현세적, 기복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신랑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해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다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로는 그 예수님 먹고 마시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침례 요한도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인데, 나는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에,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찬송가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된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줄 맞겠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청년이 처녀 신부를 기뻐한 같이 기뻐하시리라. 여하튼 뭐 가장 큰 기쁨, 세상적인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여하튼 뭐그 우리 그런데 그건 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만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은 막그 세속적인 기쁨보다 천배만대 더큰 기쁨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신부 수녀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녀님이 종신서원, 수녀님 되는 것도 쉽잖아요. 10년 동안 수련을 하고 성가 돼야 이제 참수녀가 되는데, 종신서원 하는 날 이제 친지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이 수녀님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시집 잘간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뭔 얘기냐 그러더니,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최고의 신랑을 내가 맞았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신구약성경을 다 해석해야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거꾸로 해석하는 게될수 있다. 그것을 늘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6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우리들, 예루살렘이여,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치 않게 하였다. 파수꾼이 쉬지 않고 파수꾼들이 막그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고, 우리도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그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너무 태만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종교들, 불교 뭐그뭐그 여러 가지 그뭐 증산교 뭐 원불교 이런 걸 보면 막그 사람들 막 열심히 그 경문을 외우고 막그 복습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너무 귀한 말씀들을 그냥 뭐 슬슬슬슬 넘어가 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참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태만한 사람이 없다. 가톨릭 신부님들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수녀님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많은데, 신부님들도 뭐 티미하게 태만하게 너는 제대로 하고 그러냐? 여하튼 우리 말씀 찬송 마음의 새기기를 철저히 하고 복습하고, 그러면서 나도 쉬지 않고, 그럼 하나님도 쉬지 않듯이, 그러면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천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뭐이 땅에서 우리가 추수한 곡식을 원수들이 먹지 않고, 뭐 이방인들이 포도주, 우리가 재배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뭐 이럴 때가 올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구약적, 유대적으로 이방인들에게서 더 이상 핍박받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상의 세계에 거하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은 뭐 땅에 뭐 그것들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초월적인 삶이 경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더큰 축복을 그로 축복하시는 그 체험이 제가 생생하게 있거든요. 뭐예요? 주라 그럼 돌려주니 이것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문을 수축하고 길을 그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것도 그냥 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막그 땅에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길을 닦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삶, 베푸는 삶을 살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선한 길을 보고 복음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참그 구원과 상급과 보응을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공의의 심판과 구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살면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막 계속되면은 그 구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대로 산 대로 심판받는 것을 볼 때에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 후련하고 아멘이죠. 특히 진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위하여 산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게 참된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맨날 희생하고 겸손하게 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또뭐별볼일 없더라 그러면은 그게 구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데에 대해서 그몇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큰 영광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반면에 그 복음을 회방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 또 혼나는 걸 봐야 또 물론 뭐 우리가 혼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펼쳐진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뭐예요? 예수리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로 집을 짓는 것 같이 성실하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으면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최후의 심판 때 풀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공력이 불안 타는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큰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은 대충 산 사람들은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해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그 고린도 전서 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믿게 하셨다. 그러면 더잘 살, 더 성실하게, 더 착하게, 더 바르게, 더 깨끗게 살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기에 미치지 못할까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너무 믿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주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체적, 종합적, 통일적,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까지는요, 늘막 전쟁 중에서 막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뭐 끼니가 막그 그렇고 그리고 성경도 잘 보급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21세기 우리는 막 그 얼마나 미디어 시대 인터넷 통해서 막그 주석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바로 깨닫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천국을 앞당겨 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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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